결국 수익률 보장을 좀 그렇게 네. 과감하게는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걸로 들리는데 네. 그럼 뭐 다른 추천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으면은 뭐 그 지역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은 비유가 될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현재 분양 시장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이것도 되게 흔한 용어인데 옥석 가리기가 네.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왜냐하면 최근 분양 이제 그 뭐 했던 순천 주공이라던가 뭐 장이 4구역, 철산 8구단지 이런 데 되게 충격적인 청약 경쟁률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인데 근데 이제 반면에 청약 경쟁률이 다 이제 나빴던 건 아니에요.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십 대 1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. 최대 수백 대 1까지. 예를 들어서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 4대 1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미달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왔는데 입지가 비슷한 이제 강동 헤리티지 자이 여기는 최고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을 할 정도로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평당 분양가가 둔촌주공보다 한 1,000만 원 정도가 싸요.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본 거죠. 이게 왜 그러냐면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구형이 12억대에 거래될 정도로 지금 뭐 집값 하락이 좀 급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 제한도 걸려 있고 분양가도 이제 84형 기준으로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청약을 할 메리트를 좀 못 느끼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일부 통계에 따르면 이제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에 7곳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물론 그중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더라도 세대수 자체가 적어서 이제 분양하는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뭐 그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좋은 단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서울 분양단지 기준으로 해서 주변 시세보다는 최소 3-4억은 싸야 이제 분양을 받을 메리트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.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한 2억 정도 이제 안전만진으로 봤는데 거기다가 뭐 금리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는 좀 이제 청약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가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강남권 단지 노리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 뭐 이왕이면 방배동보다는 잠원, 서초, 반포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. 왜냐면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잖아요, 지금. 거기다가 지금 이제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하게 바뀌었잖아요. 네, 바뀌었고 그리고 뭐 전매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강남권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제 현금 여력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강북권 단지를 한번 보시는데 상대적으로 좀 분양 물량이 많은 데가 이문동 쪽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문동 레미안 라그라는데 천천히 읽어야 돼요. 천세대 나오고요. 이문 3구요.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. 이름이. 그래서 1641세대 분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지금 용산과 강남 3구 제외하고 규제지역 해제를 하니까 이런 데는 지금 규제지역이 아닌 거잖아요. 그러면 세금이라던가 뭐 전매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혜택이 있죠. 근데 다만 아직 분양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지 잘 보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전에는 홍보팀이나 이런 곳에서 뭐 자료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름 숙지가 잘 됐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유튜브 잠깐 좀 쉬다가 안 하다 보니까 자료를 안 보내서 이름도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. 그리고 이름 짓는 게 좀 썩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. 네.